2015 CJ 헬로 모바일 슈퍼라이스 챔피언십 이곳은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비스입니다. 조항우 선수 보이죠? 작년 챔피언이죠. 예, 작년 챔피언이죠. 자, 조항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카 원년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고요. 뭐 워낙 국내 레이스 무대에서는 상당히 그 잔뼈가 굵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김인수 선수 화석이죠. 예, 김인수 네. 선수 예전에 레이싱계의 암모나이트. 예, 조항우 선수하고 같은 팀메이트였던 적도 있고요. 아, 저 요즘에 좀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김지표 선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류시원 씨입니다. 자, 류시원 정말 선수. 상당히 많은 팬들을 예.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죠. 자, 경기장이랑 다음에 불안관에서 보이는 모습이 가장 네. 다른 선수예요. 자, 팀 베르그마이스터 그리고 이대유진인데 베르그마이스터 선수 정말 올해의 핫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베르그마이스터 선수는요. 한국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예. 뭐 아직까지는 뭐 결선 레이스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죠. 단순히 달리는 것만 따지면은요. 최고 속도예요. 자, 1번 그리드. 아, 베르그마이스터 선수 2분 12초 538이고요. 아, 아트라스의 조항우 선수가 2번 그리드. 정연일이 3번 그리드고요. 황진우 선수가 4번 그리드입니다. 팀 106의 정연일 그리고 CJ 레이싱의 황진우 선수. 아, 그리고 정희철 선수, 김동우 선수, 김은수 선수, 이대유주 선수가 5, 6, 7, 8 그리드입니다. 자, 김진표 선수 엑스타디오 9번, 아, 가토 히로키 10번 인제 레이싱팀이고요. 루시안 팀 106 11번 그리드, 장순호 선수 2레인 12번 그리드입니다. 자, 13번 그리드 필립 영 원레이싱이고요. 제임스 리 선수 원레이싱 14번 그리드입니다. 원레이싱이 13, 14 그리드예요. 예, 그렇죠. 사실 뭐 크게 두 개를 나타내고 있는 팀은 아닌데 네. 저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커리어가 그렇게 짧지만은 않거든요. 계속 이제 클래스를 올려와가지고 이제 올 시즌에는 이제 스토커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엔 GT 클래스입니다. 자, 이재호. 아, 역시나 강한 선수죠. 쉐보레 레이싱 1번 그리드, 안재모 2번 그리드고요. 튜닝파크의 배선환 3번 그리드, 인치바인치의 박영희 선수가 4번 그리드입니다. 자, 5번 그리드 포디엄 레이싱의 신재욱이고요. 양효격 선수 6번 그리드 CJ 레이싱 챌린저입니다. 자, 그리고 서주영 튜닝파크 7번 그리드고요. 저 5개의 빨간불이 꺼지는 순간 경주차들은 본격적인 스타트를 합니다. 자, 지금 10번 조항우 선수의 모습 그리고 9번 팀 베르그마이스터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빨간불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됩니다. 자, 81번 달려왔는데요. 정현일 선수 앞으로 선수죠. 치고 예, 나오죠. 앞으로 치고 나오죠. 자, 그리고 12번 황기훈 선수도 치고 나옵니다. 하지만 아, 지금 제 앞에서 엄청 밀랑이 걸리죠. 베르그마이스터 선수가 일단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1코너 들어왔어요. 자, 모든 스타트 모터스포츠에서는 그 스타트가 제일 재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황준 선수도 뭐 워낙 저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정현일 선수, 황준 선수, 정현철 선수 요 그 중위권 네. 그러니까 3, 4, 5위권 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아, 네, 첨단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요. 김준표 선수예요. 김준표 선수의 차량.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됩니다. 첨단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요. 김준표 선수예요. 김준표 선수의 차량. 이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요, 다른 것보다도요. 안전이 제일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하죠. 생방송으로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시 14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금 김진표 선수의 차량이. 자,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이제 모터스포츠 현장을 취재를 하면서 오늘 같은 사고가 처음이에요. 이런 큰 사고가 난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엑스타 지금 네, 지금 바짝바짝 붙고 있죠. 그 김동훈 선수가 빨리 안 가니까 예, 예, 예. 김민수 선수가 빨리 안 가. 김민수 선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4번 정규철 선수가 예, 그렇죠. 정규철 선수가 잘 안 가니까 네, 조금 더 김동훈 선수가 예. 자꾸 압박을 푸시를 네. 자, 이제 다섯 개의 빨간 불이 꺼지는 순간 다시 한번 롤링 스타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빨간 불이 빠졌고요. 자, 이제 꺼지는 순간 선수들의 악셀레이터는 풀 악셀로 올라갑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지금 9번, 10번.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치고 나오려는 13번과 2번 김동원. 아, 하지만 앞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9번과 10번이 첫 번째.
번째 코너를 점령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코너에서 조항 선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저 지금 아틀라스 빅스 팀이 전략을 굉장히 잘 조항과 1위로 올라섭니다. 자, 조항 선수가 지금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라인을 선점을 하고 바깥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선수들을 그 베르그마이스터 선수가 지금 커버를 해줬거든요. 자, 첫 번째 사고 났던 팀이죠. 예. 자, 이 부분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자, 생각보다 없습니다. 안전하게 첫 번째 코너 이제 직선 이후에 코너를 넘어서고 있는 선수. 자, 팀플레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아틀라스 BX의 지금 두 선수가 앞쪽에서 자, 선수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블로킹을 지금. 야, 지금 방금 블로킹. 정우철 선수가 나오려고 하자 지금 두 번의 베르그마이스터가 블로킹을 하는 모습 보였어요. 블로킹도 굉장히 그 중요한 레이스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자, 멀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조항우 선수가 밟기 시작하죠. 지금 3번 촬영 GT 촬영이 아니죠? 가토이로키 선수 촬영이죠? 가토이로키 선수 촬영이 지금 리터형화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많이 하네. 상당히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 지금 이러면서 휠락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네요. 아, 김윤 선수 휠락. 야, 펑! 아, 지금 펑크 맞죠? 네, 지금 예. 타이어 데미지가 엄청 크게 지금 예. 눈으로 봐도 타이어가 팡팡 튀어.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피트 화면을 저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윤 선수 김윤 선수죠. 예. 자, 피트 화면이 보여지니까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김윤 선수가 오랜 시간 그 팀을 맞춰오던 그 대표적인 팀께서 예. 예, 안타깝게도 네, 지금 메카닉 김윤철 씨죠. 팀을 이탈하는 바람에 김윤 선수가 상당히 많이 예, 힘들었다. 예, 이런 얘기가 이주스와 정규철 선수의 간격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베르그마이스터 인으로 들어가죠. 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말이죠. 베르그마이스터 선수의 주행력이 너무 뛰어나서 조항우 선수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건지 아니면 비켜준 상황인 건지 모르겠죠. 아,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제는 연습까지 해본 상황. 그렇죠. 그리고 최적 세팅감을 설정을 해서 예. 거기다 지금 베르그마이스터. 자, 지금 이런 게 변수인데요. 자, 조항우 선수가 치고 나가는데요. 자, 9번, 10번 나란히 달립니다. 조항우 선수. 자, 그대로 갑니까? 역전이 갑니까? 베르그마이스터가 이 코너를 차지합니다. 조항우 바깥쪽에서 들러붙습니다. 자, 바깥쪽에서 들러붙는데요. 밀어냅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인코너! 인코너! 옛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계속해서 달려납니다. 자, 내주지 않습니다. 베르그마이스터. 자, 접촉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정현을 확실히 기울이고 가도 이렇게까지 4대의 차량이 지금 리타이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지금 현재 트랙 위에 있는 슈퍼유치원 차량들은 전부 다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운영면에서 보면은 약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또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에서 체크기를 받는 팀 베르그마이스터 대한민국 슈퍼레이스의 도전자 하자마자 1위를 차지합니다. 네. 아틀라스 BX는 지금 원투 피니시. 네. 예. 더군다나 베르그마이스터는 첫 레이스 출전에서 첫 승을 또 갖고 가는. 네. 그러면서 팀 포인트도 엄청 가져갔고요. 그렇죠. 감독에게 예의가 상당히 많은 선수가 베르그마이스터.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A클래스를 보여주겠다. 1위를 겪고. 팀들에서 이제 측평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많이. 자, 정우철 선수. 지금 팀의 3위 포디엄에 올라섰고 2위는 조항우 선수입니다.